예,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12월 5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되겠고, 오후 8시 14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의 가장 핫했던 주식 중에 하나죠. 경남제약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53195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경남제약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로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지금 월봉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재개가 됐던 종목입니다. 알다시피 경남제약은 레모나 C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아마 레모나 C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건데,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레모나 C이고. 그 레모나를 만드는 기업이 경남제약인데, 이 친구가 거래 정지 상태가 계속 이어졌던 종목이에요. 언제부터 거래 정지가 이었냐면 2008년 2월이죠. 2008년 2월하고 3월 달에 이제 거래 정지가 먹었는데, 3월 달에, 자, 지금이 12월 달이잖아요. 내년 3월 달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내년 3월 달. 이제 경남제약이 내년 3월 달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년 3월 달에 항상 매년 3월 달은 정기 감사 시즌이에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우리 한해 동안 뭐 어떻게 회계 장부가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거를 다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회계가 감사를 했는데 적절치 못한 걸로 뜨게 되면 순식간에 거래 정지가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내년 3월 달 조심하셔야 돼요. 3월 달.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경남제약은 작년 그 2018년 3월 달에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회계 감사가 잘안 돼가지고 거래 정지를 먹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19년 3월, 거의 2년이라고 보면 되죠. 2년 동안 거래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그나마 진짜 천만 다행이거든요. 천만 다행인 건 거래 재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래 정지에 돼버리게 되면 상폐되는 경우도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천만 다행으로 거래 재개가 됐네요. 일단 뭐 경남제약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잘 참아오셨고, 경남제약이 거래 재개됐던 사실이 너무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남제약이 오늘 거래가 됐는데, 오늘 하루 동안의 거래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남제약이 거래가 되게 되면 한번 급등은 나올 줄 알았는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밀릴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 예상을 했느냐? 경남제약이 거래 오늘 되기 전에 직전의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직전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굉장히. 여기서부터 4,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000원까지 근 400%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400%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세력들도 물렸을 구간이에요. 뭐가 물렸느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도를 할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매도를 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왜? 자기들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거래 정지가 먹을 줄은, 회계 감사를 통과 못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회계 감사 내부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던 거죠. 회계 감사는 그 정해준 회계사의 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서 뭐가 안 됐든 간에 어찌 됐든 몰랐던 거예요. 안 그래 놓고서는 이 거래 정지 먹을 때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거래 정지 먹었을 때 차트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텐데, 차트 지금 분석을 통해서 본다 그런다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2년간 묶여버린 거예요. 세력들 투입 자금도. 그러면 얘네들이 2년간 일반적으로 세력들도 돈을,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돈을 갖다 쓰진 않아요. 세력들도 다 명동 사채시장이나 강남시장에서 빌려갖고 오는 돈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금 매일 하고 종목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갚고, 그런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는데, 얘네들도 2년간 물려 있었다 보니 그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들을 2년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주식은 묶여 있고 환장을 노릇이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조치는 뭐냐? 거래 재개가 되는 날한번더 뻥튀기를 하고 고점에서 죄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그림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이 차트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역시나 예상대로 급등이 한번 나오고 결국은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더 빠지게 된다 그런다면 이 구간까지는 한번 빠질 거예요. 이 구간까지는
요강까지 한번 빠지고 나서 다시 여기서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그것 또한 제가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의 예상이고, 이후에 바로 여기서 양봉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래 재개가 됐다는 거는 이제 모든 악재가 해소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물량은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처리하는 과정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신규 매수로 다시 접근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식이 회복세를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종목 경남 지역을 보유하신 분들은 한 9,200이라인이거든요. 9,100원? 9,100원까지는 한번 보세요. 9,100원까지는 한번 보시고 9,1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좀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주식은 확정이라는 게 없어요. 100%라는 게 없습니다. 100%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나의 분석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맞길 확률이 오르길 바라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남지역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단은 짧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그림을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차트 만들어지는 거 보고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보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 무료로 종목을 실시간 종목 추천을 하는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일, 토일 일요일은 빼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조회 건수 보시면 알겠지만 15만 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보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무료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거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은 총 4종목 추천을 드려서 3종목 수익 나고 1종목 손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잠깐 훑어보게 된다 그런다면, 장 전에 8시 10분이죠. 장 전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한번 보고, 나스닥지수 보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 제가 이렇게 다 달아드리고,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게 되면 현재 시간 몇시몇 분에 무슨 종목을 현재가 얼마에 매수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이제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드리고,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 IC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그냥 팔고, 손절가를 건드려서 손절이 나게 되면 손절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중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효과창을 이렇게 제가 달아드리면서 장중 실시간 리딩을 장 끝날 때까지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게 될 때쯤 되면 이렇게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무슨 종목, 추천한 종목 얼마가 대비, 추천가 대비 얼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려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장중 시황도 제가 계속 댓글로 달아드리고, 종목에 대한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진행입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현님들과 같이 오늘 거래 재개된 경남 재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자리 잡을 때까지, 또는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트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단 관망 자세를 좀 유지를 해주셨다가, 추후에 제가 또 여건이 된다 그런다면 다시 종목 분석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